약수터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박성희 탐정. 과연 그녀는 여기에 왜 있는 걸까요? 박성희씨요? 네? 박성희씨요? 아유, 선생님! 오늘 빨리 오셨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 겁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운동하는 여자랍니다. 놀라셨군요. 네, 놀랐어요. 네, 말 좀 이어주세요. 네. 그렇게 보기 괴로워요? 많이 놀랐고. 예. 건강이 말씀하신 거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한 번에 원톱을 할 수 있어요. 아픈 그 모두를 한 번에 해서 그 옷이 있다고요? 아, 정말요? 네. 아, 그러면 약간 나무치기만 하고 바로 한번 출발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이 최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 나무의 기운을 좀 받고. 바로 출발해 보시죠. 출발! 그렇게 박 탐정이 간 곳은? 아, 이곳은 건강에 관련된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알아봐야 되는지. 아, 어떡하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여기, 저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인데 갑자기 방송 중에. 네. 여기 공간에 대해서 제가 네.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박탐정한테. 제가 누구신 알고 기다리고 계셨군요. 아니, 이것도 어느 곳이길래. 건강에 관련된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기간이 명칭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인구, 보건, 복지, 협회, 인천지회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정말 이제 인구 관련 내용과 그다음 이제 의료 서비스까지 원 스톱으로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아, 그래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했군요. 네, 긴만큼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인구, 보고, 복지협회에서 모든 것들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뭐 진료 얘기를 하셨는데 느낌이 약간 그런 병원 느낌도 나거든요. 네네.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가족보건위원이라는 곳이 저희가 인천 시민 대상으로 이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병원 내용서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알아보도록 하죠. 이처럼 갑시다. 아, 진료실이 보이네. 네. 누구한테 가서 직접 제가 들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여기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 가족보건위원회에 대해서는요. 저희 또 건강증진 과장님이 있으세요. 아마 그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토스하겠습니다. 아, 그럼 탁 넘겨주시는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의료진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죠. 네. 네, 한번 수납창구에서 직접 접수증 끊어가지고 13번으로 지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바쁘세요. 아침 때 열일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기타 다른 진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인천 시민들을 위한 논스톱 출산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주민들을 위한 또 영유아를 위한 논스톱 출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임산부 산전, 이제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건강검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용 가능하십니다. 인천 시민부터 지금은 1년 이상 거주하신 인천 시민이시라면 임산부를 위한 임신 초기 검사, 그다음에 분만정 검사, 그다음에 막달 검사, 그다음에 출산 후 산후 검진,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아토피 검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위한 건강검진은 지금 국가검진,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검진, 나라에서 무료로 진행하시는 국가검진, 위, 대장, 내시경, 그리고 초음파, 그리고 또 저희가 예방접종은 누구나 성인부터 아기까지, 어르신들까지, 코로나 접종까지 다 가능하신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접종 시기는 아니지만, 조금 있으면 독감접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이대별로, 주기별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열일하시는구나. 네네. 세상에. 인천 시민이라면 주기별로 누구나 진료가 가능한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가족보건 의원. 어머나. 야, 넓고 좋다. 여기가 지금 건강검진센터인 거예요? 네, 네. 여기가 건강검진센터고요. 탐정님 제일 먼저 오시면 탈의실에서 탈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갈아야 되겠죠. 네. 탈의를 하고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일반 건강검진, 네, 보통은 이제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촬영으로 알고 계시는 일반 건강검진과 안검진이 있습니다. 그 안검진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예, 대장암은 이제 대변으로 검사를 하시는 거고, 위 내시경 하시는 방법과 위장 조영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대장 내시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미루다 보면 또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연말에 미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이 제일 한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검진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아, 그렇습니다. 탐정님도 혹시 오늘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아, 저요? 네. 아, 온 김에요? 네. 아우, 이런 데 와서 욕심채우고 그러면 너무 좋죠. 네. 아, 그러면 저 방송 잠깐 쉬면서 예, 탈의실에서 한번 예, 네. 검진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욕심채울게요. 사심 채우기에 성공한 박탐정.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요. 복장을 갈아입고 안내사항을 듣는데 과연 박탐정은 건강할까요? 박탐정의 건강검진 체험.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거짓말 탐지기 좋은데. 아, 네. 청력 검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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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소리가 나는 쪽 손 높이 올려주세요. 어디서 들리실까요? 지금은요? 어느 쪽에서 들리세요? 지금은요? 네, 지금은요? 네, 이상 없으시네요. 네, 정상이죠? 네. 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제가 이 근처에서 살지 않고 다른 데서 살았었는데 이쪽 오니까 여기 가족보건의원이 일반 다른 단체하고 달라가지고 걔네 어떤 이익보다는 뭐야 인구 가족보건 그 협회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비영리센터라 여러 가지를 저희들에게 저렴하게 또 잘 해주시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봤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여기 이사장님이세요? 아니죠. 저는 여기 저 그냥 주민이에요. 개인의 이익보다는 시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아, 그게 또 오래됐는데. 그 어떤 아기 엄마가 여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육병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 아, 그분이 소개를 해주신 거구나. 소개가 아니라 이제는 상호 면회 왔다가 알게 됐죠. 그분이 뭐라 그래요? 여기 대해서 막 얘기하시면서요. 뭐라 그래요? 아무튼 부담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 어떤 점이 좀 부담이 없을까요? 그냥 마음이 편했다고 그러니까 뭐. 인터뷰가 부끄러운 어머님. 마음 편안하게 먹고 검사 잘 받고 들어가세요. 한편 산부인과 진료를 온 산모가 보이는데요. 아, 세상에 세상에. 어머나 안녕하세요. 아유, 두 분. 어머나 럴수 이럴 수가. 이거 아이 사진 아니에요? 네. 어머나 세상에. 좀 화면에 좀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네. 어머나 어떡해. 2023년 7월 10일 모습이에요? 네. 어머나, 어떡해요. 너무 보고계신 모습이 너무 좋아하고 제가 감이 좀 끼어들었습니다. 세상에. 아, 지금 아예 지금 몇 개월인 거예요, 선생님? 이제 9개월 됐어요. 박달이시군요. 어머나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이 성별이? 남자. 아, 우리 아들 태어나는 거예요?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니, 여기 어떻게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거예요? 무료 검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임산부 혜택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그 시에서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좀 세금을 보태가지고 임산부들한테 좀 검사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걸 좀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이곳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한마음으로 오신 거 보면 어머님 말씀, 아버님 토스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지금 커플로 입고 오셨네요. 아, 아니에요. 너무 부럽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이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이요? 태명만. 네, 태명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삼룡입니다. 삼룡이요? 네, 삼룡이. 삼룡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어떤 의미지? 저희 집안에서 세 번째 용띠여가지고. 가
가족보건의원에는 산부인과 진료뿐만 아니라 예방접종도 하고 있는데요. 성인뿐 아니라 영유아 건강검진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 건강검진에 이어서 예방접종. 정말 중요합니다. 예방이 정말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희가 BCG 예방접종은 생후 4주 안에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4주 안에 하는 BCG부터 모든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필수 예방접종과 선택 예방접종. 그래서 4세부터 80세 이상, 100세까지 네. 어르신까지 접종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를 챙겨주고 계시군요. 아니, 근데 지금 예방접종 그 관련돼서는 좀 들어가기가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접종 중이시라서 네. 들어가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밖에서 한번 얼마나 열심히 받고 계신지 보고요. 또 보니까 아, 써있네. 안전한 곳이라고 딱 써있네요. 아, 지금 요즘에 백일회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백일회 세프티 존이라고 해서 네. 저희 전 직원은 백일회 예방접종을 다 맞았거든요. 10년마다 저희가 추가 접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안전하고 오실 수 있게 네. 산모와 모든 환자들이 네. 네, 안전하실 수 있게 제가 백일회는 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팎으로 챙기고 네. 잊지 마세요. 예방접종도 시행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필수 접종은 무료, 선택 접종은 저렴한 비용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니, 어떤 주사 맞으러 오셨어요? 저기 면역력 주사랑요. 저기 치매 예방 주사라고 해갖고. 아, 같이 맞으셨군요. 네. 어머나. 아, 그럼 여기 자주 오셨나 봐요. 네. 어. 예방 접종 할 때마다 여기 와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병원보다 저렴하고 일단은 이제 친절하고 이제 주사가 여러 종류가 다 있거든요. 아. 그런 걸 이제 다 여기서 맡고 있어요. 예, 가족이지만 같이 살고 계신 아드님도 같이 그럼 잘 맞으신 거예요? 네. 항상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아, 예, 가족 모두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거군요. 네. 아. 아, 이제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가족 단위까지 모든 분들을 만나면 만족도가 높으시네요. 네. 아, 오신 분들 어떤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일단 친절해서 좋다고 하시고요. 네. 의사 선생님들 친절해서 좋다고 하시고 가족처럼 네, 방문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도 활짝 웃고 계시는데요. 아, 방문하기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 그럼 이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재증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증, 이제 구보건증이지만 건강진단서, 그다음에 일반 체온검진, 공무원 체온검진 등 마약 검사 요즘에 또 많이 하고 계신데요. 마약 검사? 네, 마약 검사, 정신질환 검사라고 하시죠. 그건 바로 저희 30분 안에 결과가 나와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 정말 다양한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오고 있네요. 아, 저렴하다는 얘기도 많이들 좀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생긴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네, 건강검진, 일반검진 외에 또 논스톱 출산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 네, 1년 이상 대상으로 해서 논스톱 출산지원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백인의 천사단 이런 거는 저희 인구사업과 조혜진 과장님께 토스하겠습니다. 아, 예. 다시 시작되는군요. 네, 토스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가 네. 아, 많은 분들 완벽하게 일하고 계시네요. 아, 정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주고받고 행복한 가운데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것들을 또 알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인구사업가로서 저희가 이제 인구 중심으로 요즘 저출생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구 변화에 따른 이제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인천시에서 특색시책 사업으로 인천 아빠 육아 천사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인구 교육이라고 찾아가는 이제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인식 변화라든지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그런 인구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성생식 건강 사업.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제 학교 밖에 있는 친구, 그다음 장애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성건강과 이제 피임 정보, 올바른 피임 정보를 안내하는 성생식 건강 사업, 그다음 저희가 이제 또 모유수유 사업, 이렇게 다양한 인구 변화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들으셨죠?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을 완벽하게 네. 하고 계시군요. 맞습니다. 네, 여기 히어로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먼저 알려주신 대로 한번 따라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 여기 왔으니까 네. 저희는 여기 1층에 저희 모유수유실대 그러니까 모유수유실이 있어요. 혹시 모유수유실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예, 지금 제가 저출산에 이바지하고 있는 불효자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여기 가족보건위원회도 네. 네, 모유수유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부터 꼼꼼히 네. 알아보도록 하죠.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어머나, 배려의 공간이네요. 네, 저희가 임신, 출산,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제 1층에는 저희 모유수유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유수유실 이름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네. 모유수유실 이름이 있어요. 모유수유실 이름? 네. 자, 빌리, 딱. 아기와 함께 행복한 방 써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요 모유수유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역 이제 서울서부터 제주도까지 요즘 휴게소에도 모유수유실 있잖아요. 그 모유수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 인천지에도 모유수유실이 있답니다. 어머나.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저희 아자와 네. 행복한 네. 방으로 되어 있고요. 네. 들어오십시오. 아, 저 들어도 되나요? 네네.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와보는데요. 어머나. 아늑하고 쾌적한 방. 모든 수유 정보가 가득 있는 이 공간. 많은 엄마들에게 희망이 되는 곳입니다. 아기자기 예쁜 공간으로 아이들의 휴식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아기와 행복한 방입니다. 아니, 갑자기 이 진중한 분위기는 무엇일까요? 저만 수첩이 없네요. 아니, 갑자기... 벌 받는 건가요? 왜 여기로 보신 거죠? 네, 저희가 오늘 인구 교육 관련해가지고 잠깐 회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학교 개정 때문에 네. 조금 논의를 하고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될지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방송 중에도 할 일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네. 아까 말씀 중에 인구 교육이 주요 사업이라는데 어떤 거가 인구 교육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인구 현상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이해를 하고 또 양성평등 문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인구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치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인구 교육을 저희가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양한 인구의 의미와 소중함까지 네. 해결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아,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어떤 것들을 저에게 교육 내용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인구 변화를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는 시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저출산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여기 와서 아주 열심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회의까지 참여했는데요. 네. 아니, 또 어디를 데려오신 거예요? 아,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출산 지원 사업 안에 부모 교육이 있는데 8월 달에는 저희가 임산부 클래스라는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내로 장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산 지원 산업에는 어떤 건데요? 예, 출산 지원 사업 안에는 이제 임산부라든지 예방 접종 지원이라든지 이제 임신과 출산과 그다음 예비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출산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짰는데요. 그중 하나 부모 교육에 임산부 클래스 사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아직 내용인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반할만한 것도 있나요? 네. 어떤 것들 하고 계시는지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수업 진행 중이시네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들어가시죠. 네네. 어머머, 수업이 진행 중인가 봐. 한창 수업이 진행 중인 임산부 클래스의 부모 교육. 임산부들이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이신 거예요? 지금? 막달이신 건가 아니면 3달이신 건가요? 네, 지금 33주고 다음 달 추석 다음에 나와요. 다음 주에 나와요. 추석 다음에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 이름은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고민 중이에요. 아, 태명은 그러면? 용용이요. 우리 용용이 세상에 더운데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어. 용용이 너무 좋겠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도 무료기도 하고 네. 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뭔가 정성을 들여서 내가 뭘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네, 그리고 퇴근용어도 필요하니까 필요한 물품을 또 손으로 만든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엄마 그대로 마음도 헤어지고 엄마 마음도 헤어지고 또 아예 마음까지는 마음만 광자네요. 아, 엄마들 좋은 세상이네요. 맞아요. 근데 네. 엄마들뿐만이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아빠들에게도 좋은 소식들이 많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버님들에게도 좋은 게 있다고요? 네. 네. 아버님들한테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영국 무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탁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세상에 누구신데 이렇게 발빠르게 나타나셨어요? 저는 지금 현재 인천 아빠 육아천사단 부단장을 네. 맡고 있는 차진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서 아빠들이 육아를 지원하고 육아를 편히 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지원해주면서 아빠들끼리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구보건협회나 아니면은 인천 아빠 육아천사단 자조 모임을 통해서 지금 아빠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 기회를 빌어서 홍보 한번 해주세요. 아, 네. 그 인천에 사시는 아빠분들 너무 육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인천 아빠 육아천사단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은 인천시 뭐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아빠들끼리 자조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끼리도 재밌게 놀 수 있고 아빠들도 육아에 대해서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시에는 가족보건위원도 있고 또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공간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지 4주 정도 된 아기와 또 뭐 고령층의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여기를 오시면은 언제든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것과 교육적인 것들이 전부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를 활용하시고 저희와 함께 건강과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아있는 이런 행사라든지,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공모사업에 또 그런 게 좀 남아있어가지고, 한번 더 안내를 해드리고, 또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자, 저희가 인천아빠 육아천사단에 저희가 9월 7일 날 아이사랑 한마당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천아빠들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잘 마무리하는 활동에서 아버님들의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이제 그 활동하는 이제 가족분들, 아빠뿐만이 아니라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제 큰 이제 행사로 전통 놀이 체험으로 해서 9월 7일 날 아이사랑 한마당을 개최하게 됐어요. 저희가 인천 임신 관련된 영상 쇼폼 공모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저희 이 육아 친구 인천 카페나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보시면은 그 공모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인천 시민이면은 참여할 수 있으시니까요. 그 쇼폼 공모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오시면요.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경서발까지 한 번에 쏴악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네. 인구별로 또 가족별로 생애 지급 맞춤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 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한 번에 쫙! 그렇습니다. 원스톱으로. 네,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 상생활 미션 종 1호! 한 번에 쫙! 쫙! 허리둘레가 있으신데. 네? 허리둘레요? 허리둘레요? 허리둘레 해야 되는 거야? 피하고 묶는 게 되셨을까요? 피하고 묶는 게요? 네. 저 지금 방송 사람들 있어가지고 두 사람 나가면 될까요? 아, 네.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네. 그럼 이따가 조용히. 네. 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3분 좀 기다려주십시오. 안 되나요? 인담추 엄마가 너 기다리면서 만들어 볼게. 너무 먼 얘기다. 아, 이렇게.